비즈니스석이지만 1등석 못지않은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항공사가 있는데요. 지난번 뉴욕 여행을 갈 때는 뉴욕으로 가는 편은 아나항공의 1등석을 탑승했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이 항공사의 비즈니스석을 탑승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국적사인 에바항공인데요. 오늘은 에바항공이 자랑하는 고퀄리티의 비즈니스석 비즈니스 로얄 노래를 소개합니다. 에바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항공동맹 소속이라서 이번에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즈니스석을 발권했습니다. 토론토에서 대만 타이페이, 타이페이에서 인천까지 총 두 번의 비행을 했고요. 소요된 마일리지는 6만 점이었는데 에바항공은 미주, 유럽 등에도 취향지가 많기 때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활용하기에 정말 최고의 항공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마치고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로얄 노래를 탑승했는데요. 비즈니스석 이용객은 무료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 퀄리티는 그냥 그랬지만 캐나다 맥주인 몰슨 캐네디언과 와인, 위스키 등이 무제한 제공되어서 탑승 시간까지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당장 잠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야심한 시각에 탑승을 했고요. 제가 탑승한 기종은 보잉 777 로얄 노렐 클래스입니다. 신기재인 보잉 787-10은 아니었지만 아주아주 충분히 만족스러운 탑승이었는데요. 비행기에 탑승하면 에바항공을 상징하는 색깔인 짙은 녹색의 좌석이 눈에 들어오고요. 좌석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좌석을 리버스 헤링본 좌석이라고 하는데 살짝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복도를 지나다니는 승객들로부터 약간의 프라이버시가 더해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누웠을 때 발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구조라서 일반적으로 쭉 뻗은 좌석보다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좌석 앞쪽으로는 생수 등을 보관하기 좋은 수납 공간과 리모컨, 충전기, 독서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충분해서 매우 편했습니다. 모니터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구기재라 그런지 모니터 연식이 많이 느껴지는 건 조금 아쉬웠네요. 테이블은 접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펼쳐보면 꽤 넓어서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신폭신한 슬리퍼와 썬더 헤드셋이 제공되며 어메니티로는 멜린앤게츠 제품이 제공됩니다. 그럼 웰컴 드링크로 뽀글뽀글 샴페인 한잔 하면서 이륙을 기다려볼까요? 이륙 후 안전고도에 들어서자마자 메인 기내식 서비스가 진행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약 새벽 2시, 야식을 먹기에도 늦은 시간인데 엄청난 양의 메인 기내식이 제공되는데요. 우선 샴페인을 한 잔 더 마시고 있는데 기내식과 어울리는 와인도 드시겠냐고 하셔서 냉큼 오케이를 외쳤고 이렇게 음료만 3잔을 받고 시작합니다. 먼저 식전빵부터 버터와 함께 제공되는데 빵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동안 비행기에서 먹어본 빵 중에 부드러움으로는 역대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짝 겉만 구워진 참치와 허브향이 가득한 새우가 제공되고요. 진짜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왜 승무원님이 추천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메인으로 최고급 소갈비살이 메쉬 포테이토와 함께 제공되는데요. 이때쯤 시간이 새벽 3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새벽 3시에 스테이크라니 너무 무리하기는 무슨, 땅에서 먹던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고 부드러운 스테이크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나 1등석에서는 사시미와 초밥에 놀랐다면 에바항공의 로얄 노렐에서는 스테이크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역시 와인이랑 너무 찰떡이라서 와인을 들이키고 바로 리필 들어갔고요. 디저트로는 베리 타르트와 과일이 나와서 달콤하고 배부르게 기내식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다 보니 주변에는 이 맛있는 기내식을 안 먹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정말 제가 다 아깝더라고요. 기내식 시간이 끝나면 조명이 꺼지면서 비행기 지붕에 별이 맺히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비즈니스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파자마로 환복했습니다. 얇고 부드러우면서 후드도 달려있어서 따뜻하게 잠자기 좋았는데요.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승무원분이 좌석에 침대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좌석은 옆에 버튼을 이용해서 세부적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야간 모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180도로 눕혀져서 나만의 아늑한 작은 침대가 완성됩니다. 목적지 타이페이까지 아직 10시간이나 남아서 푹 자야 했는데 배도 부르고 와인 덕분에 몸이 확 가라앉으면서 그대로 5시간을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5시간 후 눈을 뜨니 왠지 모르게 출출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닭고기가 올라간 볶음면과 상큼한 칵테일을 주문했고요. 딱 대만하면 생각나는 향신료가 들어간 볶음면이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착륙 2, 3시간 전 마지막 기내식이 제공되는데요. 중국식 죽인 콘지를 선택했는데 묽은 죽과 함께 먹기 좋은 짭조름한 반찬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제 입맛에는 맞지는 않아서 조금 많이 남겼습니다. 대신 과일의 밀크티까지 야무지게 먹어주었고요. 이렇게 거의 15시간에 달하는 비행이 끝났는데 기내식이 배 터지게 제공되어서 먹는 즐거움이 가득했고 1등석만큼은 아니지만 180도로 누워서 따뜻한 이불 덮고 충분히 잠을 자다 보니 시간도 정말 잘 가고 착륙했을 때 피로감이 전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대만에 도착했으니 잠깐 대만 여행을 즐겨볼까요? 대만 여행은 대표적인 먹거리 여행지로 유명한데요. 이번 여행에서 맛본 맛있는 대만 맛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타이페이 여행은 두 번째라서 첫 번째 방문 때 많이 갔던 시먼딩 쪽이 아니라 깔끔한 신도시 같은 반차오 쪽에 숙소를 잡아 근처를 여행했는데요. 첫 번째로 먹은 맛집은 유쿠코 굴국수와 샹창 집인데요.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 현지인 맛집이었습니다. 먼저 대만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굴 곱창 국수. 향이 강한 굴과 곱창이 들어가서 비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인상적이었고요. 면을 엄청 오래 끓여서 면이 완전 풀어지다 보니 젓가락이 필요 없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되는 국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인 샹창. 샹창은 대만식 소시지인데 소시지가 뭐 그리 특별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한입 먹자마자 눈이 띠용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소시지 겉에 바르는 양념과의 조화가 정말 좋았는데요. 진짜 대만 최고의 맥주 안주라서 여기서 샹창 테이크아웃해서 숙소에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 오시면 이 샹창을 꼭 경험해보세요. 두 번째로 먹은 맛집은 쌍월 식품사 문문푸드인데요. 6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식당으로 한국인들도 많이 와서 한국어 메뉴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닭다리탕이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여러 조합의 닭다리탕이 있는데 저희는 조개 닭다리탕을 주문했습니다. 국물이 조개 덕분에 시원하면서도 닭백숙을 먹는 느낌이었고 대만 특유의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 한국인들도 부담없이 먹기 좋았고요. 탄탄면이 떠오르는 비주얼에 참깨 비빔면도 참깨 향 가득한 매콤한 면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대만하면 야시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 야시장의 위생이 약간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야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내장조림도 굉장히 깔끔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먹을 수 있으니 대만만의 특별한 음식이 궁금하시다면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만에 오면 111 망고 빙수, 111 밀크티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 가격으로 맛있는 망고 빙수를 즐길 수 있고요. 망고 빙수가 너무 달아서 부담이신 분들은 삼삼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매력적인 두부 푸딩 또우화를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맛집은 너무너무 유명한 진천미 식당. 연두부 튀김과 쪽파볶음이 굉장히 유명하죠. 연두부 튀김은 겉은 튀겨져서 바삭바삭한 식감인데 속은 크림에 가까울 정도로 부드러운 연두부가 있어서 겉바속촉 끝판왕의 식감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돼지고기와 쪽파, 부추가 함께 볶아진 창잉터우는 쪽파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짭조름한 돼지고기 볶음이 엄청나게 밥을 땡기게 만드는 밥도둑 메뉴입니다. 대만의 대표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이니 꼭 드셔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저도 이번 여행에서 처음 방문한 곳인데 다다오청이라는 단수유강 앞에 펼쳐진 강변 공원인데요. 저희는 일몰 시간에 맞춰 갔더니 정말 오묘한 빛으로 단수위강이 물들면서 도시의 야경을 완벽히 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강공원과 비슷한 느낌으로 강변으로 많은 푸드트럭들이 있고 거기서 음식을 사와서 이렇게 노을과 야경을 보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진짜 너무 황홀하고 좋은 곳이라서 타이페이 여행을 하신다면 일몰 시간에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만 여행도 마쳤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에바 항공 라운지에 들렸는데요. 라운지가 굉장히 넓고 좌석 간격도 넓어서 휴식을 취하기 딱 좋았습니다. 음식들도 다양한데 아까 기내식에서 먹었던 콘지도 있고요.
근데 아까 오면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딱히 끌리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아쉬우니 한 그릇 가득 담아 먹어봅니다.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라운지에는 샤워실이 있어서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쩌들어 있는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라운지도 샤워하고 머리를 깨워줬습니다. 역시 경유할 때는 라운지가 최고. 타이페이에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은 에어버스 330-300. 이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은 로얄 로렐이 아닌 프리미엄 로렐인데요. 두 좌석씩 붙어있는 구조로 프라이버시는 거의 지켜지지 않지만 기재 자체는 나름 신식이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기내식으로는 딤섬을 선택했는데 역시 딤섬으로 유명한 중화권 항공사답게 쫀득쫀득한 딤섬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에바 항공 이용하실 분들은 기내식에 딤섬 요리가 있다면 꼭 선택해서 드셔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대만의 에바 항공이 비즈니스석 로얄 로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가 꽤 많이 있는데 이 마일리지로 일본의 아나 항공, 대만의 에바 항공의 비즈니스석은 탑승했는데 정작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석은 못 타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1년 뒤까지 남아있는 비즈니스석이 거의 없을 만큼 정작 자사의 비즈니스석을 구할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나는 거의 못할 것 같고 대신 다른 항공사들을 잘 이용해서 빨리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털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한 항공사들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항공 리뷰도 종종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은 제주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